오늘은 특강 시간에 한자풀이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풀이. 한자교실. 좀 컨텐츠 확보를 위해. 부수별로 제가 나가는데, 오늘은 여자, 여자. 예, 요거 가지고 한번 할게요. 여자, 여자. 각골문이 이래요. 이렇게 무릎 꿇은 사람이 있으면,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있는,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예, 공손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죠. 예, 공손하게 앉아 있는. 각골문. 비슷해요. 금문도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전서에 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예. 아무튼 요, 통일된 게 요렇게 해서 전서로 통일되는데요. 비슷하죠? 예. 공손한, 손을 가지런히 모은 공손한 사람. 그래서 주로 이제, 음양에서는 여성으로 많이 칭하게 된 거죠. 두 손을 가지런히 하는 어떤 정숙한 여성. 그런데, 요게 우리가 아는 지금 해서에서 쓰는 요 여자가 된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요렇게 있어요. 팔이, 예, 요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요게, 지금 이게 이렇게 눕혀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 이게 몸이에요, 지금. 이게 몸이고 두 팔인데, 글자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돈 거죠. 요게 요렇게 글자가 돈 거예요. 도니까 우리가 아는, 여자 여자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기가 잘안 지워지네. 아무튼 봅시다. 요 부수 쓰는 게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수 말고 이 부수 써서 하는 한자도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하면요. 무슨 글자인지는 아시죠? 예. 노비 노자예요. 노비 노. 그런데 아니면 노비 노 아니면 옛날에 이제 스스로를 낮출 때 이제 쓰기도 해요. 예. 내가 예. 타인보다 나를 이제 낮출 때 그때 쓰기도 하는데 요 노자는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런한 그쵸? 예. 요거를 이렇게 뭔가 잡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각골문. 금문에서는 이제 요 머리는 제가 사람이란 걸 표시하려고 이제 한 거고요. 금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이 이제 좀더 간략해지고요. 예. 여기다 이제 지금 여기다 우리 아는 전세다 이렇게 하면은 노비노자죠. 뭔 뜻이냐? 요 노비 노자는요, 남자 노비 노자예요. 지금 그렸는데 여기 여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 노비입니다. 즉,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공손하게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잘 듣게 만들어 놓은 거. 붙잡아서 말잘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비 잡으러 다니고 그러죠. 추노. 예, 추노. 생각하시죠? 붙잡아가지고 공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비노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노비 그러면 노비 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노비, 여자 노비거든요. 노비 비자는 여기다 이걸 씁니다. 좀 제가 빨리 쓰느라고 약해서 썼어요. 순서 따지지 말고 보세요. 요건 뭐냐? 요게 뭘 의미할까요? 뭐 같으세요? 말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말잘 듣는 종이다. 말잘 듣는 종이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손으로 붙잡아서 말잘 듣는 종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들. 아니면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주로 쓰는 또 노비들. 남자 노비. 손을 주로 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붙잡아서 순종시켰다. 의미도 가능하고요. 손을 주로 쓴다. 근데 뭐 이렇게. 다손 써서 일하죠. 여자 노비나 남자 노비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서 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 여자 노비 B자는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노동을 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자, 요거의 각골문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거 손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손이라는 거. 요 삼지창은 손이에요. 요러면 발바닥이에요. 발가락 세 개에 발바닥 그려놓은 거죠. 이러면 발바닥 기본이죠. 세 개만 그렸어요. 각골문에 세 개야 되니까 각골문 뼈다귀에다가 손 하면 다섯 개를 다 어떻게 그려요? 세 개만. 그럼 여기 손입니다. 뭘 들고 있는 손 같으세요? 부채요. 부채 들고 있는 손. 붙이고 있는 그 노비를 말합니다. 부채를 붙이고 뭐죠?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는 노비, 종 이렇게. 그래서 남자 노비, 여자 노비. 한자를 알면 대충 그 시대 노비가 뭘 어떤 존재고 뭘 했구나 이것도 살짝 느낌 올수 있죠.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한자는. 자,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슨 글자일까요? 왕비 비자,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입니다. 배우자 비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짝지을 배자로도 쓰고요. 비나 배, 주로 이제 우리가 왕비 비, 배우자 비 이렇게 아는데, 요걸 그려보면요. 각골문은 이렇게 그립니다. 뭐 같으세요, 이게? 각골문. 이쪽은 여자겠고, 뭐가 있죠? 그쵸? 요걸 뒤에다 그릴 수도 있어요. 뭐 같으세요? 이러다 이제 전서에서는 요게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글자가 좀 지금 쓰는 글자에 이제 꼴 직전 꼴이 나왔는데요. 한문에서 요거 보시면요. 요런 거 보시면 뱀 같죠? 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머리가 태아 상태입니다. 태아. 이게 뱀사자도 돼요? 이게 뱀사자예요. 뱀사자도 되는데 한 글자를 놓고 여러 개 써요. 뱀사자로도 쓰고 태아로 많이 씁니다. 태아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임신한 여자를 말해요. 임신한 여자를 지금 왕비비 배우자비 배우자다 임신했다 이런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배우자비 왕비비 이렇게 썼던 겁니다. 요게요. 요게 지금 머리를 위로 쳐들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제 확실히 태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사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머리를 아래로 만약에 하고 있으면요.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이것도 태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머리가 위로 향했냐, 아래로 향했냐 차이지, 태아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손으로 입을 가린 존재,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린 존재. 각골문에는 이제 요거 빠졌는데, 금문에서는 이게 들어갔어요. 각골문에 금문.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는 왕비, 왕비 후자죠. 거기에 이제 태아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형됐냐면 어떤 사람으로 사람인데 태아를 품고 있는 사람 여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유사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사람인이 들어서 그렇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태아예요. 태아 사람 태아를 품고 있는 왕비 태아를 품고 있는 왕비. 여기는 입을 가리고 말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냥 사람을 그려놓은 겁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사람. 이게 왜 유사할 사자인지 아시겠어요? 아기는 부모를 닮았죠. 그래서 유사할 사자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태하고, 요 부분을 뭐냐면 우리가 말한 왕후 할때 하는 후자입니다. 입을 뭔가 손으로 가리고 말하고 있는. 여성. 그 여성을 사람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지금 유사할 사자가 된 겁니다. 사람인 자를 더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면, 요 비슷한 글자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니까 사람인 자를 더 붙인 거예요. 요 비슷한 글자 뭐 있죠? 유사할 사자에서 만약에 사람인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뭐가 되죠?
써 있자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그림이 유사한데 달라요. 유사해요. 그럼 이거 그럼 이때는 이거 태아냐? 이게 태아라기보다는 농기구로 보시면 돼요. 농기구를 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건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농기구를 쓰고 있는 사람. 이때는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태아를 의미해서 닮았다는 뜻을 갖고요. 아시겠죠?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도 비슷한 그림 그려놓고도 다르게 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일과 지금 현재 한문 풀이들을 보면요. 유사한 걸로 다 그냥 퉁쳐버려요. 다 같은 거라고. 저는 그림 하나하나 유사한 그림도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관점에서 한자를 풀어드립니다. 제 각본을부터 쭉 연구해본 결과 유사하지만 되게 다양하게 쓰고 이게 또 굴려서 쓴다. 자, 요거는 뭔 작가요? 그이 여자 부수 들어간 것들이에요 지금. 묘알묘자죠. 묘알묘자. 이거는 뭐 풀어드릴 필요 없이 잘 아시죠. 여자가 젊은 여자를 말해요. 젊은 여자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묘알묘자입니다. 묘알묘자. 그런데 묘알묘자인데 요 적을 소자 젊을 소자 적다 작다 젊다 다 써요 이 소자는 여기에 소자가요 점 4개 찍어놓은 거예요 원래 작은 점 4개 그러니까 보세요 점 하나 둘셋 4개 찍어놓은 거예요 요게 각골문이에요 그러니까 금문에선 요거 하나 점을 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어진 거죠 전서에 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금문에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이 각골문, 이쪽이 금문. 그러니까 이제 전서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렇게 본체가 있고 본체를 쪼개서 남은 어떤 것들, 작은 덩어리들 이렇게 본체를 쪼개 가지고 본체 하나를 나눈 게 돼요. 나눠서 작은 남은 작은 것들 이런 게 의미하게 돼요. 원래는 그냥 점세 개였어요. 아니 점, 예, 점네 개. 점 4개죠. 제가 아까 3개라고 했네. 점 3개면 뭐겠어요? 점 3개면? 점 3개면. 요거 없어지면. 작을 소자예요. 점 3개면 작을 소자. 그러니까 이건 주로 작다. 크기가 작다는 의미로 쓰면 이거는 숫자가 적다. 작다로도 쓰고 젊다로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할때 태양, 소양, 그 노양, 소양 다 가능한 게요. 늙은 양, 젊은 양, 큰 양, 작은 양. 이게 다이 한자 하나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적다, 작다, 젊다를 다 갖다 쓰니까 요 소자가. 그리고 요 보시면 나눌 소자는요. 그러니까 작을 소자는 나누다는 의미도 가져서 제가 나눌 소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점이 세 개, 처음에 각골문은 그냥 점세 개였는데 금문에 오면서 하나를 뭔가 나누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를 두 개로 쫓는. 그럼 지금 우리 이 작을 소자는 수학에서 뭐랑 비슷하세요? 요 표시, 나누기랑 비슷해요. 눕혀놓으면 나누기죠. 하나를 둘로 쪼갠 느낌이죠. 본체 하나를 둘로 쪼갰다. 무조건 작아지죠. 본체 하나를 쪼개면 무조건 작아지죠. 작다. 그러니까 묘하다. 여자가 젊다. 묘하다. 저는 반대합니다. 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자를 그렇게 느낀 분들이 만들었죠. 지금 봐도 그럴싸하면 쓰는 거고요. 문제 있으면 좀 고치고 해야 돼요. 일단 옛날 뜻을 알아보자고요. 자, 조로자는 뭘까요? 와, 여자, 남자, 좋겠네. 그냥 좋겠네. 아닙니다. 아까는 태아였지만 요 호자는요. 이제 보시면 각골문 이래요. 뭐가 좀 다르죠? 아까는 아기가 거의 피덩이 같지 않았어요? 뱀이라든가, 그쵸? 인간의 꼴을 덜 갖춘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는요, 팔 달렸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기 낳아서 아기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겁니다. 아름답고 막 사랑스럽고
사이가 겁나 좋고 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우로즈. 우리 그이 진선미 좋다 하는 건다 알죠. 깡패들도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림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좋은데 그런 느낌 잊지 마시라고. 좋은데 딱 보기에도 좋고 서로 간에도 참 좋고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 하는 그 상태. 부모가 자식 보고 있는 그 마음. 거기에 담긴 게 조우로자입니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더라. 그렇죠? 뭐 망령될 망자까지도 요 부수에 들어갑니다. 요것까지만 볼게요,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겠는데. 더 해드릴 게 있나? 아무튼 요거 좀 보시면 망령될 망자는 여자만 망령되냐 할건 아닌데 아무튼 의미가 이 한자가 온게그좀 여자분들한테 많이 당하신 분들이 만들었나 봐요. 망할 망자 뒤에 위에 망할 망 없을 망 이게요. 요게 또 재밌는 글자입니다. 요게 각골문 보면 이래요. 뭐가 드세요? 이런 느낌이야. 좌우는 바뀌지만 요게 각골문에 없을 망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별 추측을 다 해요. 뭐 이게 칼도자에다 뭐 획이 하나 그어진 거 아니냐는데 칼도자는 이렇게 그립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칼도자는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저는 다안 하다 왔어요. 저는 다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제가 자명해야 되거든요. 한자는 백과사전입니다. 한자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생활상이나. 제가 볼때 이거는요. 이거 보시면요. 칼날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땅 파는 도구입니다. 땅 파는 도구. 손잡이 있고 땅 파는 도구로 보여요. 뭔지 아시겠어요? 요게 그런데 각골문에서요. 확 달라집니다. 요게 각골문에서 금문으로 오면 요 그림이 이제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런 느낌으로. 금문에 오면. 비슷한 것도 있고요.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요게 자꾸 이렇게 그어지면서 들어갈 입자나 사람 인자 모습으로 바뀝니다. 요획 하나에다가 사람 인자, 요획 하나에다가 들어갈 입자. 그럼 뭐가 드세요? 땅을 파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이제 그림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림 모양이 바뀌어버리면서 땅 파는 도구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들어가 있다. 땅을 파고 숨어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금문에 오면. 그게 이제 전서에 가면 이렇게 돼. 전서에 가면 요렇게. 전서는 좀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림을. 자, 어떠세요? 사람이 땅을 파고 숨어있는 모습. 그래서 도망갔다 그래요. 도망갈.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 숨어 있는 모습. 아, 전선을 약간 늘어뜨립니다. 그냥 멋있게 한 거지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초기 그림 각골문부터 금문 걸 봐야 원형이 보여요. 너무 멋을 부렸어요. 글자에다가 전선. 이 현혹되시면 안 돼. 원형의 모습은 각골문에 들어있다. 금문부터 살짝 멋을 부리고 전서에 오면 멋을 잔뜩 부린다. 원형 정보를 얻으려면 각골문부터 보시라. 땅 파는 도구에 땅을 파고 들어가 숨은 사람으로 변형됐고, 그게 전서에 오면 아예 이제 사람이 땅 파고 들어가 숨은 것처럼 돼 있어서, 사람이 사라졌다. 없어질 망자, 도망갔다. 도망갈 망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 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보여요. 숨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여자 붙이면 뭘까요? 여자가 뭔가 없더라. 뭐가? 아마 남자분들이, 거짓말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여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더라. 진짜 그럴싸했는데 속았다. 진실이 없더라. 그래서 진실에 반대될 때 씁니다. 허망할 망자, 망령될 망자. 진실이 없더라. 모든 여자가 진실이 없더라 이러면 안 돼요. 되게 잘, 이것도 돼요. 자,
방금 여자가 튀었다. 이것도 그럴싸. 여자가 튀었다. 나한테 집에 있겠다고 튀었다. 땅 파고 숨었다. 이것도 가능한데, 또 그럴 때는요, 여자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만 되는 게 아니라, 노비가 튀었다도 돼요. 노비가 튀었다. 추노를 발동시켜야겠다. 노비가 튀었다, 지금. 다 설명은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 해석으로 갈게요. 좀 이렇게, 뭔가, 진실이 없는 사람. 진실이 진짜 없더라. 안 보이더라. 이런 의미로 푸시면 일반적인 풀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느낌 오시죠? 다 해드린 것 같고, 요거, 이 묘할 묘자는요, 여자 부수의 묘할 묘자는 또 이렇게도 써요. 거물현자 해가지고 이렇게도 묘할 묘자 씁니다. 그럼 요 차이는 뭐냐? 요 거물현자는요, 별게 아니라 거물현자는 실이에요, 실. 요실 끝에 한 뭉치가 있고 또 실이 한 뭉치로 이어지는 요실 뭉치들이에요. 근데 그첫 시작이 되는 요 실, 여러분 실 뭉치에서 그첫실 가닥 하나 찾기가 되게 힘들죠?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가물현자예요. 가물가물하다고. 눈에 잘안 보여요. 예. 작고 눈에 잘안 보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아주 그 미묘하다는 뜻이 돼요. 미묘하다는 뜻이 돼요. 작은 실끝 그 미묘한 실끝. 그래서 이것도 묘자로 씁니다. 묘할 묘자. 요 묘자 다 쓰니까 묘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실 가느다란 실끝 얼마나 묘하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자풀이 한자교실 콘텐츠 마련을 위한 특별 특강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한자풀이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